안녕하세요. 이렇게 미지과학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지과학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즉, 저의 유튜브 채널의 정체성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제 채널은 제가 봐도 인기가 없습니다. 또 제가 방송드리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주는 정말 경이롭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 근원이 우주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에는 근원이 숨겨져 있습니다. 옛날부터 우주의 아름다움을 탐구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우주론을 탐구했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물리학의 물리운동에 대한 법칙, 특히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빛에 대해 연구하고 특수상대성 원리, 일반상대성 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닐슨 보어는 원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후 전자 등을 발견하여 양자역학이 만들어졌습니다. 데이비드 봄은 원자 정도의 미시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기존 입장과는 달랐습니다. 데이비드 봄은 반입자와 입자의 충돌로 인한 두 광자의 생성 시 광자의 양자 얽힘에 대해 순간적인 정보통신을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어떻게 물질이 교환이 없이 바로 한쪽과 다른 한쪽을 정확히 반대의 평가각을 유지하는지 궁금했습니다. 프리브램도 두뇌를 연구하던 중 두뇌가 홀로그램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시각, 심지어 오감이 홀로그램 이론에서는 일종의 주파수 분석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비드 봄, 프리브램은 이 세상이 사실은 실제가 아니고 홀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고 드러낸 세상, 감춰진 세상이 있다고 합니다. 과학은 항상 텔레파시, 꿈, 영혼이나 미스테리 등을 부정했는데 이렇게 우주가 홀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이런 게 가능하고 감춰진 질서가 있다는 게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사실 살면서 신비한 경험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좋아하지만 이런 거에도 관심이 생겼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로즈웰 외계인 이야기인 마틸다 외계인 인터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심의 책을 구입하였는데 그 책은 과학적인 이야기가 너무 사실과 같아서 놀랐었습니다. 프로그램 우주론과 유사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모님 두 분이 동시에 입원했었고 직장을 옮기고 경제 문제, 잦은 사고, 회사에서의 갈등 등이 있어 인생의 힘든 점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음공부 채널을 발견하여 많은 위안을 얻었었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분야들, 과학, 외계인, 영혼의 분야가 사실은 별개가 아니고 하나의 우리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본 사실을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 채널을 운영하기로 하였었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부족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꾸준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